자,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어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네. 오늘도 어쨌든 좀 쉬어가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. 내일도 이런 모습이 당분간 좀 이어질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우선 뭐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죠.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에 대한 좀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뭐 재개가 됐지만 어제도 협상 타결에 좀 실패하면서 현재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고요. 국내 증시도 이런 매크로적인 그런 좀 이슈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또 어제 또 연준 이사의 또 매파적인 또 발언까지 나오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이러한 또 기존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또 약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 좀 공격적인 좀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키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지금 뭐 불확실성이 이어지긴 합니다만 오늘 또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밝혔다시피 발언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 합의를 할 것이다.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시한이 계속해서 좀 늦춰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즉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라든지 어떤 이제 지금 매파적 그 연준의 그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공포 심리가 좀 이제 정점에 좀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뭐 시장을 눌리기보다는 결국에는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, 업종별 좀 순환매가 좀 돌면서 네. 움직이고 있는데 즉 지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개별 업종,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철저하게 좀 업종과 또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, 엔터주 이렇게 계속해서 좀 며칠 간격으로 좀 돌아가면서 주도 업종이 좀 변하는 그러니까 네.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거를 어떤 업종을 따라가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하루 이틀은 뭐 2차 전지가 오르고 또 그다음엔 또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반도체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지금 뭐 발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내 차례가 좀 오기를 좀 기다리는 그러한 좀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어닝 시즌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러한 좀 기업들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실적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좀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좀 테마주들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제외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실적주, 즉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군들 같은 게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좀 실적주도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쨌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뭔가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은 뭐 계속 물릴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시장의 대응 방법이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저희가 조금 긴 안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. 우선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. 그렇죠. 뭐 아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10만 원을 돌파를 네. 하면서 이제 모처럼 지금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순환매적인 그러한 좀 수급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어제 즉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2분기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좀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일단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지금 이번 1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
특히 이제 AI 칩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전망이 그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지금 칩이 포함되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1분기에도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지금 뭐 AI 칩 수요 급증에 따라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지금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양이란 AI 칩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최근에 이제 4월 제조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평균의 거의 뭐 하단 영역에 지금 이제 근접한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. 즉 이제 지금 시점에 좀 바닥을 찍지 않았겠느냐. 그러한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감산들도 진행을 하면서 네.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하반기에는 공급 축소 효과 확대에 따른 그런 업황 반등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한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이제 다운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또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반도체가 4분기 이후에는 좀 이제 업황이 좀 회복되지 않겠냐 그런 또 전망도 좀 나온 상황인데요.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회복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지금 시점부터는 서서히 이제 주가가 좀 먼저 반응을 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자동차를 보고 또 반도체도 어쨌든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. 앞서 반도체 업종을 이제 주목할 섹터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오늘 뭐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 내에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소형주 가운데 이제 심텍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하게 좀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.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.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과거 쪽 이제 심텍의 최근 한 5년 동안의 그러한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성장 추세를 보자라고 한다면 글로벌 지금 메모리 칩 메이커들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좌우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파른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이러한 부분을 좀 선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고객사의 재고 조정 강도가 좀 완화가 되면서 3분기에 특히나 이제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좀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반도체 업종 내에서 최근에 또 주가가 좀 바닥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에 좀 네.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바로 체크할까요? 네, 오늘 지금 한 2% 정도 상승해서 3만 75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거의 뭐 52주 최저가 저점 라인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에도 한 2만 5천 원이 저점이었고 또 이번 달 중순에도 2만 5천 원, 네. 6천 원 정도 부근이 저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2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저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심텍이고 살펴봐야 할 업종이나 역시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